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그 해외 바이어들이 와서 영어로 잠깐 하던 내용을 한글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스튜디오는 지금 매일 좀 다른 스튜디오, 아마 대한민국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렇게 다양한 스튜디오들을 하는 회사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는 여러분이 무한대의 스튜디오를 언제나 할수 있고 약 350개에서 400가지의 프리 디파인된 스튜디오가 있고 그것들을 마음대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무한한 스튜디오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아이 스튜디오의 이노베이션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아이 스튜디오의 얘기는 여기 블랙보드에서 스마트 세상으로라는 제목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것은 강의를 이렇게 아인슈타인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교실에서 하던 수업을 아이 스튜디오를 사용하게 되면 그 수업이 여러분 지금 핸드폰으로 보시듯이 이 강의실 안에 핸드폰 수업으로 된다. 교실에 가서 보던 수업을 모바일 폰, 스마트 세상에서 볼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장치다. 프레젠테이션을 스마트 세상에 할수 있는 이 강의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스튜디오의 지금 이 장면은 이미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아이스튜디오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받고 싶다 그러면은 쉽게 여기에 가서 카메라를 잡고 이렇게 내리면 됩니다. 지금 이 화면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제가 화면을 여기다 직접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러한 장면에 화면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에서 지금 한번 제가 그 모니터 3 저쪽 아이스튜디오라고 하는 곳에 이 지금 쓰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면 이렇게 크게도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만약 제가 이 카메라의 위치를 좀 바꾸겠다. 그러면 이 키프레임 디자인 있는 데 가서 카메라 선택해서 이렇게 카메라 배치를 바꾸고 또더 가깝게 멀리도 가져가서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모니터를 만약 여러분들이 그더 키워주고 싶다면은 이렇게 키우는 식으로 세팅도 하고 또그 안에 커브드 요새 그 커브드가 좀 가격이 더 나가니까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게 모든 세팅을 할수 있는 장치가 아이스튜디오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지금 제가 어떤 공간에서 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라이브 툴을 누르면은 저기 있는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그이 장면에 이제 가서 보면 저는 이렇게 그냥 제 방에 모니터에서 여기는 이제 파워포인트를 볼때 손님들이 오면은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냥 조명 하나 더 켜서 색깔을 좀 이쁘게 했습니다. 제 얼굴이 좀 까맣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기도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강의 장치를 해서 하는 그 스마트 장치 환경이 되겠는데 이 모든 것은 실시간으로 편집 없이 여러분에게 그냥 나가고 있는 환경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제가 모니터 2에 그 아이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스위칭을 시켜서 이렇게 보이도록끔 하겠습니다. 이 장치에는 지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여기 그 이제 아이스튜디오 메인 화면이 되겠는데 이 화면에서 보여주는 그 장치의 장면들이 아이스튜디오라는 장치 안에 있는 이 화면이 이런 큰 스튜디오에서 모니터들이 움직이면서 보이는 그런 장면,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것에 모든 것이 자동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아무 장치가 주변에 없지 않습니까? 컵이 있어서 좀 밖으로 내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이 화면에서 한번 제가 인풋을 보면 저를 찍는 저 앞에 있는 카메라, 또 USB 카메라, 실물 화상기로 할수 있는 카메라, 또 저희 화면, 그리고 제 노트북, 지금 노트북에 나오는 화면이 여기 있어서 여기 보이고 있는 거고, 또이 옆에는 하나가 그 요즘 많이 얘기한 미러캐스트로 핸드폰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면을 한번 제가 그이 장면을 핸드폰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바꿔주면 이쪽에다가 지금 이제 저걸 했는데 제가 그
여기는 아이스튜디오를 하고 여기 이쪽 큰 화면에 바꿔주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글씨들 제가 이걸 이렇게 들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이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파워포인트에서 여기 그리는 이것도 되지만 여기서 직접 이렇게 저희가 글씨를 써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여기 보이는 거는 뭐든지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보이면 되고 또 펜도 펜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방식에서 지금 이제 조명이 밖에 조명이 조금 어두워져서 제가 이 크로마키를 약간 더 시켜 주겠습니다. 지금 크로마키 환경을 조금 더 키워서 이렇게 바꿔서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지금 낮에 햇빛이 유리창을 하다 보니까 스튜디오가 아니고 어두워져서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끔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아이스튜디오의 이야기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 아이스튜디오는 이렇게 그 강의를 하는 장치이고 이걸 쓰게 되면 스마트폰에 강의가 나오니까 이 아이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스마트폰 강의가 교실에서 하는 것보다 더 낫게 될수 있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스튜디오는 이 버추얼 클래스룸, 아까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처럼 이 교실이 큰 스튜디오, 가상의 강의실에 칠판이 이렇게 1, 2, 3, 세 가지가 있으면서 그 버추얼 일렉트릭 화이트보드, 가상 전자 칠판이 움직이면서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보여지게 하는 새로운 방식을 지난해 특허로 내서 만든 그런 기술에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프레젠테이션 방식을 바꾸자. 지금까지 그 발표를 교실에서 했던 거를 이제 스마트폰에 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교실 수업을 스마트폰 수업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스마트 강의, 스마트 장치 하는 강의를 하게 되고 스마트 장치에서 교실이 나오니까 스마트 클래스가 된다. 교실에서 스마트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스마트 교실일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스마트 장치에서 교실이 나오는 선생님과 칠판이 스마트 장치에 나오게 되는 스마트 장치로 본다는 것은 어디서나 보는 것이니까 원격지에서 보는 거니까 텔레 프레젠테이션이 된다. 만약 강의를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이 실제 교실에 쓰는 것 이상으로 볼수 있고 그것이 스마트폰으로 보여지고 그것이 원격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시스템이 된다고 하면 강의와 교육과 교실은 새롭게 정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왜 우리가 모든 그 강의실, 교실 이런 데서 녹화되지 않는 강의가 있었을까? 왜 강의가 녹화는 됐지만 그 녹화된 강의를 보면서도 수업에 가고 싶어지기 때문에 수업에 듣는 것만은 못하더라도 강의가 녹화되니까 그것을 우리는 강의 녹화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만약 강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강의가 만들어진다면 그것이 강의 녹화라고 정의한다면 지금까지 강의는 전부 녹화되지 않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의가 녹화되지 않는 이유, 모든 교실에서 지금 강의, 모든 컨퍼런스에서 강의가 사실상 녹화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강의를 녹화하기에 만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러한 방식으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이 이것을 프로젝터나 교실 칠판에 보여지면서 프로젝터에 보여지면서 하는 강의가 실제 강의하는 방식보다 더 낫다면 이 강의 방식으로 자연히 녹화는 되는 거고 자연히 바른 데 보게 되기 때문에 이 스마트 강의 장치를 한다는 것은 강의 녹화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 교실들이 같은 교과서로 여러 군데서 수업을 하지만 그것이 다 녹화돼서 남아있지 않은 휘발성이었다는 내용이고 이렇게 강의를 한번 하는 강의를 옆 교실에서 또 다른 교실에 계속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어 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의가 선생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하게 되면 그 옛날의 강의는 볼수 없게 되고 그런 것이 앞으로 100년, 1000년이 지나도 강의가
남아지는 방식들이 있으면은 얼마나 많은 교육과 이 정보 문화에 변화할 수 것인가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위해서 이 강의는 실시간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사용이 무지 쉬워서 누구나 오면 바로 연습 없이 사용하는 프로젝트 사용처럼 돼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 강의를 대체할 정도의 강의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압축이 돼서 전 세계 어디든지 보여지고 사용되어지고 하게 되면 이 강의는 교실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실 밖에서도 또 그때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미래에도 사용되는 그런 강의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강의 녹화 장치나 강의를 편집 방송하는 장치는 다 작동자가 필요한 강의 장치였습니다. 운영자를 위한 장치를 만드는 것이고 다림에서 새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많은 장치들은 모두 오퍼레이터가 없는 사용자가 없이 여러분이 오퍼레이터가 되는 그러한 장치를 통해서 이런 방송국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부가적인 장비 없이 올인원으로 마이크로 스테이션을 만들게 되고 교실 안에서도 이 장치를 넣으면 알아서 강의가 여러분 편집자나 혹은 전문 방송인이 하는 것 이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장치를 랩처라고 출시를 했고 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장치 그래서 양방향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화상회의나 혹은 다림이 제공하는 회의 솔루션을 가지고서 강의를 하게 될 때 이것을 텔레컨퍼런스, 텔레프레젠테이션 시스템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림에서는 이 아이스튜디오 그룹을 이렇게 5개 분야에 대해서 활용하도록끔 만들어봤습니다. 하나는 이 컴퓨터, 우리가 퍼스널 컴퓨터라고 얘기했던 PC는 중형, 대형의 IBM 컴퓨터를 개인이 쓸 수 있게 만들어서 퍼스널 컴퓨터였다고 하면 이 컴퓨터에 카메라와 마이크 스피커가 있어서 거기에 네트워크 연결돼서 스마트폰 방송이 될 때 우리는 이것을 퍼스널 스테이션, 개인 방송국이다 해서 제가 이름을 PC 대신에 PS라고 붙인 시스템을 E스튜디오와 M스튜디오로 만들어서 이번 1월 24일 출발하는 한국 이러닝 컨퍼런스에 여러분에게 선보일 예정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노트북이나 컴퓨터는 바야흐로 방송 프레젠테이션 하는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그것을 제작하는 파워포인트와 여러분을 합해서 이제는 방송과 프레젠테이션을 원격지에 할 수 있는 장비로 만들어지게 되는 퍼스널 스테이션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림에서는 이러한 그 개인 방송국을 할 수 있게끔 컴퓨터를 만들겠다. 또 실제 스튜디오를 꾸며서 여러분이 1시간 혹은 2시간 안에 방송국을 여러분이 DIY로 꾸며서 거기서 제가 하는 것 이상의 방송을 하는 키트를 만들어내겠다. 또 그것을 교실에 넣어서 하는 걸 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여러분 방송실에서도 지금의 방송국을 만드는 것을 따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솔루션으로 아이스 PS를 공급할 수 있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해서 다림은 개인 컴퓨터, 방송실, 교실, 대형 강의실 혹은 큰 이 강당에서 멋진 여러분의 방송, 소중한 프레젠테이션이 더욱 의미 있고 보람 있게 되도록 만드는 새로운 기술들을 이번에 선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방송은 이제 전문가가 하는 것, 전문가가 와서 해야 되는 시대가 아닌 누구나 프레젠테이션 하면 방송이 되는 자동 프레젠테이션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전혀 제가 어떠한 운영도 없이 어떠한 오퍼레이션 하는 사람도 없이 혼자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스마트 인공지능 PD 기능에 의한 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언제나 저희 다림에 오셔서 혹은 저희 스튜디오에서 혹은 여러분 컴퓨터에서 하실 수 있는 경험을 이번 1월 24일서부터 하는 한국 코엑스 전시회 홀 A에 오시면 다 장비들이 여러분이 직접 써서 정말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되는가를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러한 문화를 통해서 새로운 방송 문화, 새로운 정보 문화를 만드는 데 여러분의 소중한
자료를 만드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